파워 타임 레드 카펫. 아, 오늘 이분이랑 저는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지런한 오디오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진심을 품고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환상의 조합이라는 게 뭔지, 미친 케미라는 게 뭔지 제대로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서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줘.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세상에. 우리 호이 스페셜. 아, 그러니까요. 스페셜 빼자. 호이 DJ로 가자. 너무 잘 어울리고. 하, 세상에.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꿀발라놨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최고예요. 뭐 이렇게 뭐야? 벌써 나한테 이렇게 칭찬을 자꾸만.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저 모습. 정말. 오늘 또 안경 가운데 뭐 박아놨네. 맞았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칭찬 지옥이라는 컨텐츠를 얼마 전에 이제 끝내기도 했고 시즌 1 끝났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뵙는 네. 건데 네네. 요즘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인별그램만 봐도 일단 개인적인 스케줄도 그렇지만 정말 바빠요. 공사 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너무너무 공사 다 망. 진짜로. 네, 이러다 근데 다 망하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 바빠. 그렇지 너무 않다고. 너무 바빠. 아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또 여기까지 나와주셔가지고요. 여기는 제가 정말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라도 와야 되는 자리고 진짜 어떡해. 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밀렸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우리 호영씨가 이렇게 DJ를 맡게 돼서 네. 또 파워타임 제가 뭐 화정언니 네네네 그쵸. 예, 친한 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쵸. 뒤에 누가 오실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호영씨 딱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왔어야 됐는데 우리 파워타임 들으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네. 목소리 달라지는 거 봐. 김근신님께서 개그계 대모님 박민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근신 중인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김성경님이 뭐라고 하셨죠? 대박 미선 언니 딱 기다렸어요. 미선 언니가 호이 이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이뻐하는 거 티나요? 너무 티나죠. 티나? 너무 티가 나죠.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박복경님께서 네. 철파에 못지않게 텐션 높은 호파타 담당하시겠어 미선 언니 하셨나요? 웬일이세요? 제가 김영철 씨, 김호영 씨 다 누르는 거 모르시는구나. 그럼요. 제가 두 사람 귀를 합쳐야 제깁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네. 떠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게 바로 박미선님이시기 네. 때문에. 그리고 331을 김호영 두 명인 줄 미선 언니 너무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희 텐션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느낌이 네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고기만두님. 어머. 어머 미선님 오신다길래 댓글 남기고 싶어서 어머. 고릴라 회원 그룹이대요. 어머 너무 감사해라. 너무 기대됩니다. 입담 뿜뿜 각이에요. 자영업자인데 벌써부터 힘이 납니다. 신나네요. 너무 신이 난다. 너무 신이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070님께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MC 맡으셨다면서요. 진짜 이혼 이야기 보여주는 예능. 이제 혼자 다 MC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느낌상 예능과 다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이제 혼자 다 MC가 아니라 이제 혼자 다 MC예요. 이제 혼자 다. 프로그램 명이었구나. 난 지금 이게 지금 혼자 그동안에 혼자 MC 본 게 없어서 그런가 했어. 약간 띄어쓰기 잘못하셨네. 이제 혼자 이제 다 혼자 MC가 다 아니라, 이제 혼자 다. 이제 혼자 다. 네, 그러니까 MC 이혼하신 되신 분들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를 그렇죠. 제가 이제 보면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네네, 하고 네. 뭐 꾸짖을 땐 뭐 꾸짖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관찰 예능이에요. 아 근데 사실 관찰 예능에 좀 특화된 거예요. MC 분이신 것 같아요. 저만한 사람이 없죠. 그렇지. 언제부터야 그게 그 MBC 우리 결혼했어도 그렇고 그거 알죠. 망붕러 망붕 데모잖아요. 망붕 망붕 데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가상 결혼인데 그쵸. 진짜 둘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거기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맞아. 망붕이라고 하잖아요. 저 망붕 데모 5개월 제가 8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건
그 MC분들이 막 거기서 취임새를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지. 그런 짓을 잘해요. 우리 미선 선배님은 정말 그런 짓을 잘해. 그런 짓을 잘해. 난 진짜 딱 그런 짓이 딱인 것 같아. 진짜. 네, 왜냐면 뭐 보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심지어 뭐 고딩 엄빠 같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또 이렇게 정말 허심탄회한 그런 조언과 심지어는 채찍질도 막 해주시잖아요. 그 프로는 하다 보면 진짜 집에 가면 머리에서 쉰내가 나요. 편집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사실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어떤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봤을 때 다 어른이죠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그게 성인이지.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다 성인이 아니고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라 왜 어른다운 우리 진짜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미선 선배님은 약간 제가 방송할 때도 보면 너무나도 뭐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강약 조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게스트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진정성 있게 잘 들어주고 말도 잘해주시고 심지어 단호하게 조언도 잘해주고 아니 너무 진짜 진짜 어른이라니까. 여기 정말 지옥이구나. 칭찬 지옥이구나. 아, 정말로. 와 미칠 것 같다. 와 진짜 저희 칭찬 약해요. 알죠 제가.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러시잖아. 아직까지 철이 없고 그냥 뭐 이제 뭐 모르겠어. 난 뭐 내가 참 어른이다. 뭐 큰 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없고 그냥 네. 그냥 남의 말에 좀 잘 들어주는 거. 뭐 그다음에 공감 능력. 그렇죠. 파워 E예요. 네. F고. F고. ENFJ거든요. 맞아. 아니 그래서 굉장히 눈물도 엄청 많으신데. 잘 울어요. 내 얘기하면서 안 우는데 남이 울면 그래,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울어. 그러시더라고. 근데 또 우는 것도 굉장히 울지만 그렇다고 감정에만 계속 이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정리까지 싹 다 잘해주시잖아. 지옥이로구나.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너무 방송할 때 이게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물론 제가 타고나게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누군가와 방송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도움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서로 주고받거니 이게, 네. 이게 뭐라 그러지 피드백이 그렇죠, 계속 좋은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합이 맞아야 되는데 허영 씨는 그런 면에서 저랑 너무 비슷해. 깜짝 놀라요. 내 두개골을 갖다 옮겨놨나 싶을 정도로 두개골을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머 저런 사람 있었나.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방송하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비슷하다는 건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연예계에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영 씨의 팬이 된 거죠. 아니 저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도 아 이따가 이제 게스트가 이런 말을 하면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 말 좀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선배님이 먼저 그 멘트를 정말 딱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먼저 하려고 막 그랬었었잖아.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정말요. 예, 여러분 우리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인기 있는 줄 알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지금 마비되기 직전이에요. 이거밖에 세 개밖에 없는데? 아니야 지금 고르고 있는 개 거지. 네 개 왔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야지. 여러분 파워타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미선 선배님이 굉장히 그런 거에 또 네. 잘 파악하고 예민하니까 예, 예민하니까 자 눈치껏 문자들 보내세요. 예, 이름 바꿔가면서 보내주세요. 자 이진희님이 미선 언니 라디오에서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데 20대인 줄 어머. 언니 목소리 너무 영한 하셨어요. 제가 라디오를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다니. 근데 왜냐면 어리신 분인가 그렇죠. 보다. 나이가 어리신 건 거죠. 라디오 하는 지 10년 넘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목 관리를 평상시에 타고났어. 아, 그러니까. 타고난 미모와 타고난 성대. 거기까지. 타고난 인품까지. 그다음에 하점경 씨. 네. 미선님 말씀 너무 이쁘게 하셔서 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말을 이쁘겠나? 이쁘게 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목소리가 너무 듣기 편안하니까 우리가 말조차도 예쁘게 다 들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고난 미모와 타고난 성대. 타고난 인품. 그리고요. 네. 윤정민님이 우와 파워타임 완전 새됐네요. 호영님과 미사님이 만났으니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모두 배꼽 용지압 진행시켜.
꽉 붙들고 계세요. 네. 자, 김연수님이 두 분 경마장 가면 안 되겠네요. 왜요? 얼굴과 진행이 완벽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머. 이게 그 주접개 그죠? 이렇게 요즘에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 8489님 이건 읽어주세요. 제 입으로 확인 좀. 제가 할게요. 미선누님은 웃으면서 은근 디스하는 게 진짜 재미나요. 미선누님은 솔직함이 매력이죠. 혹시 우리 호이님 디스할 건 없죠? 아이, 제가 호영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무 예뻐하시죠? 완벽 그 자체. 어? 얼굴에 뭐 묻었다. 어? 뭐죠? 잘생김? 어? 이런 거 아니야? 정말. 우리끼리 지금. 이래서 혹시 문자가 끊길까 봐 걱정이 되지만. 어? 이거 뭐예요? 어? 박은주 님이 철업디가 질투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4538님도 미선님 4월에 철파엠 나오셨을 때 영철씨가 호이랑 본인 중 더 좋은 사람 골라보라고 할 때 네. 방송은 호영씨랑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전 호영씨 팬이라서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그래서 김영주 씨가 아까 나에게 복도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랬어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박하선 씨는 정말 미친 듯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삐졌나? 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아무리 김영철 씨 앞이지만 방송이 잘 안 맞아. 재미가 없어.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호영님이랑 하면 너무 잘 맞으니까. 재밌잖아요. 이거 화장인데 눈물 나잖아. 하도 웃어가지고. 우리 너무 웃기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뭐 이렇게 김호영을 좋아하신다고 사실 말은 하셨지만 네. 여행은 변우석 씨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다는데요. 얼마 전에 출연하시는 그 프로그램 아주 사적인 여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시면서 네. 변우석 씨가 출연해주면 업고 다니겠다고 하셨다는데 네네네네. 아, 지금 뭐 여기서 아이 뭐 이런 거를 또 물어봅니까? 아, 이런 걸 뭘 물어봐? 이런 걸 물어봐 뭘? 아, 지금 여기서 질문이라는 게 뭐 변우석 씨냐 이제 김호영 씨냐? 아, 선택하라고? 여행을 변우석이지, 떠난다면 변우석. 그럼 당연하지. 하나 둘 셋 셀 것도 없어. 아니, 뭘 그걸 세고 앉았어? 나도 걔랑 가고 싶은데. 그 말이라고 해? 아유, 저 개인적으로 변호사 씨와 연락한 사이예요. 어? 예. 네. 진짜? 네. 여기 나왔었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면 너무 큰 카드라 제가 아직 고정이 안 됐잖아요. 아, 고정되면 네, 변우석 제가 고정이 안 됐는데 왜 스페셜 DJ 자리에서 그걸 그런 카드를 써야 되죠? 변우석 씨 오면 저를 네네 같이 불러볼까요? 부르셔야 해요. 같이 묻기는 좀 많으니까 그 다음 타임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옆에 앉아 있을게. 아니 네. 그때는 저랑 2MC를 진행해 주세요. 아, 괜찮아요. 전 뭐든지 괜찮아요. 저 돈도 안 받고 올 거예요. 저 혼자 올 거예요. 저 그날 드레스 입고 올 거예요. 그날 제가 미시러 갈게요. 우리 같이 미용실 다녀오자고.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이게 네. 지금 방송인지 찜질방에서 쓴다는 건지 모르겠죠. 저희 너무 시끄럽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 괜찮아. 들을 괜찮아? 사람들을 듣고 정말? 나갈 사람들은 나가겠죠. 그래 어차피 천천히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예. 자 정경인이 뭐라고 하셨죠? 잠시 틈도 없는 파워타임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정말 재밌어요. 뭐 우리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어디 핑계를 대고 있어. 5008님 케미 미쳤다. 아니 저랑도 네. 케미가 너무 좋으신 건 뭐 방송할 때 그렇지만 네네네. 사실 우리 양희은 선생님이랑 너무 절친이시잖아요. 그쵸. 소울메이트. 아니 얼마 전에 그 백두산 다녀오셨잖아요. 와, 진짜 야 백두산 나 진짜 그 얘기 너무 듣고 싶었어요. 백두산이 서쪽에서 보는 것과 북쪽에서 보는 게 천지,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천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네네네. 제 인스타 인별그램에서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농담 삼아 가이드분들이 100번 올라가서 2번 보는 게 천지다. 그래서 백두산이에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네네네. 그만큼 보기 힘든 건데 전 이틀 다 봤어요. 웬일입니까? 아, 근데 진짜 양희은 씨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아니, 그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인별그램에 쓰신 걸 보니까 첫 번째 그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 안개가 너무 날씨가 안 아무것도 좋아서 안 보였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일행들이.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를 딱 올라갔을 때 본다는 보장은 없었어. 없었어. 근데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안개가 싹 걷히면서 막 환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천지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너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천지 그 반대쪽에 그러니까 북한이 그쵸, 보였거든. 그쵸. 근데 되게 뭉클하고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양희은 씨랑 같이 네. 간 적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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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년 후에 다시 간 건데 그때 그 장백복법 백두산 그쪽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북분이신데 네, 네. 거기다가 사진을 한 장 묻어놓고 왔어요.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빠를 보러 가는 그 기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울컥했지. 그러니까 울컥하셨겠지. 네, 눈물이 또 존만아. 정말 95%가 한국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한라산이야 백두산이야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치. 그게 뭔가 그런 게 있는 건 거지. 그치만 한번 가볼 만한. 그러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은 언니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백두산행이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그렇죠. 예, 예. 아니 안 그래도 그날 그 가시는 그 공항에서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허영 씨 라디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면서요? 막 김영철 얘기도 하고 허영 씨면서 고정을 하면 좋겠다 막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딱 전화가 제가 전화를 딱 했다면서요. 정말 소름이 쫙 해서 어머 뭐야 그랬거든요. 왜냐면 양현 씨가 또 김호영 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또. 왜 우리 쪽 라인이 그쪽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때문인가? 너무 사람이 밝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네네. 나도 모르게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울하거나 불평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한 조금만 같이 있어도 나도 피곤하고 짜증나. 그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받으시고 네. 여러분들 그런 에너지를 뽑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심지어 오늘은 이 좋은 에너지가 더블로 갈 거예요. 저희 둘 다 기운이 너무 좋기 그치, 때문에. 그치. 게다가 보통 기운이야 지금 박미선님께서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는데 천지의 기운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에코 들어갔어? 그럼 우린 이런 이펙트가 있다고. 일 잘하는 분들. 우리가 손발이 잘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 양말이 손에 맞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분들이시는 네. 양말이 제 손에도 맞는다. 손발이 잘 맞아서. 손발이 잘 맞아서. 자, 1770님께서 두 분 케미가 진짜 너무 좋아서 출근길이 기쁘네요 하셨어요.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계를 보게 됐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이분 2319님 승무원이시구나. 얼마 전 나트랑 가는 비행기에 오르신 걸 봤어요. 실제로 뵈니 더 아름답고 고상함이 뿜뿜이시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인사 못했는데 다음에 보면 혹시 너튜브 구독자라고 인사드려도 돼. 하셔야지.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서운하지. 저는 서운해요. 그럼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세요. 어제 구독자라 그러면 네. 한 번씩 안아드려요. 어머 웬일이야. 그래야죠 세상에. 노래 들어요?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현 씨 얘기 나왔으니까 양현 씨 노래 하나 듣죠? 정답이죠. 어떤 노래를 들을까 했는데 우리 양희은 적재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노래 한번 들어보자. 자 듣고 2부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선물 드리는 칭찬 지옥 진행할 거니까 딱히 잘한 거 없는 분들도 그냥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모두 칭찬해드립니다. 찬바람 Ladies and gentlemen 지금 이제 끌어올려 목소리 나오자마자 우리 박미선 씨가 막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제 목소리 아니에요? 이게 배우 전미도 씨 목소리예요. 어머 근데 제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다. 둘이서 목소리가 청명하니 너무 좋잖아요. 전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얼마나 싱크로율이 같은지 한번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볼까? 네. 자 시작. 끌어올려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어머 진짜 그죠? 전미도 씨 팬이에요. 전미도 씨도 박미선 씨 팬입니다. 진짜? 자,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미선 선배님과 네.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세영님께서 여기 무슨 만담대회인가요? 웃겨서 배가 찢어질 지겨. 그리고 이종철님께서 어머 순풍산부인과 시절 파주 눈썰 매장에 촬영 오신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안전요원으로 일했는데 미선님 뒤태에 반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못 살아. 뭐야? 그러니까 늘 뒤태 보고 반했다 앞에 보고 돌아가더라. 아니지 앞에 보면 더 반하죠. 세상에
7602님 미선 언니 연예인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건 제가 중학교 때 단체 방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라? 외국 배우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듣고 언니인 걸 알았죠. 학교로 돌아오고 언니 팬이 많이 생겼다는 전설이. 아, 옛날 공개 코미디 할 때 보셨나? 그런 거셨나 봐. 아. 왜냐하면 이게 외국 배우인 줄 알았다는 그 느낌이 일단 키가 크죠. 키가 크고. 그 당시 제가 제일 컸거든. 그러니까. 17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뭔가 이게 이 비율도 굉장히 딱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약간 외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어, 네. 얼핏 보면. 자, 김걸원님께서 갱년기 때문에 힘드신 어머니랑 이어폰 나눠 끼고 산책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런 효자가 있어. 어, 진짜. 어머니께서 박민선 선생님 호이 DJ 토크에 많이 웃으셔서 제가 더 뿌듯하네요. 제 이름이 나면 어머니께서 또 놀라시겠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 우리 건호님. 어머 무슨 아들이 이래? 세상에. 뭐 이렇게 스윗해? So sweet. 이런 사위감 들어오면 좋겠다. 김건호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또 박민선 선배님께서 따님이 계시거든요. 따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되게 또 부끄러워하신다? 아니, 또 혼날까봐 딸한테. 아, 알았어요. 주책이라고 놀리거든요. 자, 아까 네. 승무원 분이 너튜브 구독자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너튜브 부분 상도 받으셨는데. 아, 뭐 하나 빼먹으셨네. 뭐죠? 2년째. 2년째 어머 연이어서 네, 연이어서 2년째 네. 상을 받으셨는데 미선 임파서블 구독자가 66만 명을 달성하셨어요. 아, 우리 70만 명 목표였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아, 뭐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네. 저랑 빵미선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때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요. 전 또 가고 싶어요. 진짜요. 호영 씨와 함께. 그러니까. 네. 그때 미선 선배님이 그냥 저한테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갔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둘이서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직은 모를 몰랐을 때. 아, 뚜껑이 열렸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냥 사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너튜브라는 게 무슨 뭐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애드립이죠. 다 애드립이잖아요. 그쵸? 그냥 완전 실제 상황에서. 지금은 뭐 대본이 있나요? 없지. 얼굴만 보고 얘기하고 당연하지. 있는데. 물론 작가님이 대본은 써줬지. 하지만 그걸 보진 않지. 그럼. 이게 너무 잘 맞으니까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파워타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 예, 우리 미선 임파서블 들어가셔서 네. 구독. 좋아요. 예, 눌러주세요. 댓글 아시겠죠? 네. 부탁드릴게요. 이게 썬 킷리스트라고 해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해보는 내용이 있는데 네. 처음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게 크루저에 뭐 갈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미남과 데이트하기. 아 이게 안 되네. 여기 아직 여기 안 돼. 국토종단 안 돼요. 다이어트 성공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밥 먹기 아직 못했어요. 남편과 여행 요거는 세모? 왜냐면 남편 인형을 들고 일본 남편 인형 사진이 박힌 인형을 들고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어머나 네. 세상에. 아니 왜 여행 갈 그렇게 힘들죠? 아 둘이 시간이 잘 안 맞네요. 안 그게, 맞추나? 그게 단순 시간의 문제예요? 마음은 맞는데? 아니 뭐 한번 가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긴 가는데 그 1년에 한 번을 촬영으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부부끼리여도 그 여행의 어떤 그런 합이 좀 중요하잖아요. 완전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저는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을 가고 싶어 네. 하고 저희 남편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길 원하고 껌먹은 약간 어느 정도 절충을 잘 하는 편이죠. 네, 네. 네. 아마 미선 선배님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현명하게 왔다 갔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또 저를 많이 봐주는 편이에요. 오. 이뻐하지. 그렇지. 아 방송용.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그렇다면 네. 혹시 또 최근에 추가가 된 버킷리스트가 또 있나요? 근데 버킷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왜요? 그냥 매이게 되더라고요. 아 거기에. 어, 나 그게 그럼 좀 자유롭게 싶은 사람이라. 그렇지. 뭐든지 그쵸. 목표를 막 세워놓고 막 하면은 지쳐. 지쳐. 어. 그럼 안 되면 불안하고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그때 좋은 거 네. 생기면 목표 단기 목표만 세우기로. 지금은 다이어트 5kg 정도 뺐거든요. 어쩐지.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조금 더 빼는 걸로 한 10kg까지는 빼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런 거. 아니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다이어트 비법 나중에 고정되면 나와서 알려드릴게. 아, 그러실 거예요? 10kg 뺀 다이어트 비법. 헉, 정말? 저 한 2개월 반 만에 5kg 뺐거든요. 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얼굴 안 처졌지? 얼굴 안 처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얼굴 선이 살아있고 뭐가 붙은 느낌이에요. 그치? 되려. 그다음에 빵 먹을 거 다 먹고 정말? 촬영할 때 빵 먹고 가끔 밥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와. 새끼 먹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안 그래도 지금 빵 얘기하셨는데 워낙에 빵 좋아하셔서 이제 빵미선. 네. 네. 그 하루 세 끼를 다 빵을 드셔도 괜찮다고 저는 주로 그렇죠. 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오늘 너무 나와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 또 빵을 또. 아, 왜냐면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아무리 이게 우리가 친분이 있고 너무 이제 친해도 그러니까 친분 있고 예뻐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저 동생 저 후배를 위해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시간이 너무 바쁘신데 진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아니에요. 와,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는 호영 씨 진짜 뭐라도 사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무슨... 바빴어. 어제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거는 당연히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가서 이제 빵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또 아시죠?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미적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어빌리티 느낌의 이제 그런 거니까 있어빌리티 당연하지. 네. 너무 있어 보였어. 감사해요. 아니, 빵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 진짜요? 네, 빵 먹고 큰 키예요. 빵하고 햄. 어머 그것도 놀랍네. 약간 외국 사람 같죠? 그 진짜 그러네요. 그게. 밥을 잘 안 먹어요. 아 진짜요? 고기를 잘 안 드세요? 밥은 별로 맛없어. 어머 또 희한하다. 빵. 근데 빵을 단빵 별로고 빵에 뭐 발라 먹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빵 자체 크림이라든가 단 거라기보다는 그렇지. 케이크류보다 빵 진짜 말 그대로 빵. 빵에 뭐 땅콩을 발라 먹는다든가 뭐 버터를 발라 먹는다든가 이런 식의 빵과 습을 같이 먹는다든가 뭔가 그런 식의 끼니가 될 만한 약간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끼니가 될 만한 빵. 나 저기 크루아상 있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는요. 네. 저희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막 칭찬도 주고받으면서 많이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파워타임 가족분들을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든 어떻게든 칭찬으로 저희가 소화 가능하니까요. 이 코너에서 소개되신 분들께 칭찬도 보내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햄버거 세트는 음료도 같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트지. 감튀와 함께. 당연하지. 좋아요. 자 5108님께서. 대청소하다 남편 비상금 찾았는데 거금 93만 원인 거 있죠. 어머나. 근데 제가 7만 원 보태서 100만 원 살포시 그 자리에 놔뒀어요. 이런 멋진 내 모습 칭찬해. 대박! 어머 대박! 보통은 이거 93만 원을 내가 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7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을 딱 맞춰줬어? 너무너무너무너무 멋있는 아내분이시다. 우와. 5108님 칭찬해. 어머 에코 깜짝 놀랐네. 그렇지. 이걸 잘 넣어준다니까. 네네네. 요거 좀 싼가 봐. 많이 써도 되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요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그 에코나 이런 이펙트를 네. 쓸만한 방송이 잘 없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쓸만한 DJ가 잘 없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저도 있지만 네네네. 우리 박미선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발하는 거예요. 있는 거 써야지. 당연하지. 쓰라고 사다 놨는데. 당연하지 그럼. 자 우리 박남희씨 평소에 밉던 부장님이 사장님한테 잔뜩 깨지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짠한지 제가 얼음 잔뜩 넣은 아 타드렸네요. 잘하셨어요. 박남희님 칭찬해. 이게 참 이게 센스야. 맞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 위아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뭔가 누군가가 힘들어 보일 때 그냥 쓱 말없이 내미는 뭔가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당연하지. 심지어는 원래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던 남편도 어느 날 좀 짠해 보일 때가 있어. 있지. 그럼 되게 평생 같이 갈 수 있대요. 그런 기분으로 짠해. 그 짠기가 이렇게 어쩐지 들어올 때 뭐가 짠내가 나. 우리가 참 그런 게 잘 맞죠. 단어가 알아들어. 아우 정말. 자 김하정님이요. 저 요즘 화 안 내기라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욕도 화도 안 내고 운전하고 있어요. 부처가 되고 있네요. 칭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운전은 인격이에요라는 그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운전 때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저희 한불리란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보면은 운전할 때 사람이 바뀌더라고. 맞아. 너무 잘하셨어요. 야 진짜. 그리고 이게 안전 운전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화가 나면
그냥 흥분을 하게 되고 어. 그럼 뭔가 좀 뭘 이렇게 밝게 되고 빨라지고 막 그러더라고. 요새 이제 날이 더워지고 습해지면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하장님 조금만 기다려. 왜냐면 너무 남발하면 에코 좀 싫을까봐 몇 개 묶어서 한꺼번에 칭찬해 드릴게. 오케이 그럽시다. 역시 센스. 그럼요. 자, 우리 허인정님께서 우리 남편 40대인데도 대리이지만 올해도 승진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회사 꼬박꼬박 출근하고 사춘기 딸 아이에게 너무 좋은 아빠예요. 뱃살 뺀다고 요즘 수영장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것도 칭찬해 주세요. 초급반에서 언제 탈출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남편을 칭찬할 일이 아니라 허인정 씨를 칭찬해야 되는 게 어머머머. 남편이 승진도 실패했지만 월급 받는 거 너무 고맙고 세상에. 살이 쪘지만 그래도 뭔가 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쁘고 그러니까 이쁘고. 허인정 씨 자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네. 이거는 또 허인정 님이 남편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건 이 남편분이 허인정 님께 사랑을 줬기 때문인 그렇지, 거야. 그렇지. 이 부부가 인연이 아주 잘 맞는 잘 거야. 맞아, 잘 왜냐면 맞아.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허인정 씨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마 허인정 씨 사랑을 많이 받고 사시나 봐. 그랬겠지. 다르잖아. 다르지. 문자가 달잖아. 결이 다르잖아. 달아 달아. 달아. 아유, 부럽기도 하고. 달아 달아. 자 임지사님. 저 칭찬해 주세요. 아울렛 가서 20만 쓰고 오려고 했는데 20만 원이나 13만 원 쓰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7만 원 아꼈네. 칭찬 그래요. 왜냐면 아울렛 갔으니까 더 살 수 있었는데 더 살 수 있었고 사실은 원래 본인이 갈 때 20만 원 쓰고 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갔는데 13만 원만 쓰고 왔으니까 본인의 쇼핑 욕구를 잘 억누르셨단 얘긴가 봐요. 그렇죠. 아울렛 가서 뭐 사셨나 그것도 궁금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칭찬해드리고요. 네. 또 유지혜님이 죽도록 운동하기 싫은 날인데 파워타임 틀고 실내 자전거에 앉았어요. 세상에 세상에 칭찬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세상에 유지혜씨 더운 날 자전거를 그 파워타임 들으면서 운동하면 금방 가겠다. 맞아 시간이 금방 가죠. 어머 나 벌써 러닝을 한 시간이나 탔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럼 한 시간 더 타볼까? 이런 느낌까지. 3, 4부에? 자 그리고 어머 미선님이에요. 저도 이름이 미선이에요. 결혼 18년 만에 저희 언니랑 캠핑장 와서 라디오 들으면서 떡볶이 먹고 있는데 두 분 때문에 웃느라 못 먹겠어요. 미선님 허영님 우리 언니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사랑해 하셨어요. 자매가 되게 사이좋다. 우리 너무 좋다. 미선님 언니분이랑 그쵸. 우리 미선님이랑 캠핑 가셔서 오랜만에 자매끼리 회포도 푸시고 으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애들 키우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 왜 아닙니까. 저도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사실 이미 뭐 애를 낳고 나서 대학까지 보낸 줄 글쎄, 알아요. 말하는 건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사실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방콕 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제 오늘 그 애들을 다 이제 데리고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좀 있으면서 애들 또 학원 같은 거 보내느라 아유. 제가 오늘 그 친구를 만나느라고 낮에는 내가 안 되고 저녁엔 또 그 친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9시에 만나서 밥 먹었거든요. 아침 브런치를 아침 9시에 먹었어요. 그 그냥 아침이네. 브런치가 아니고. 그치 뭐 이른 아침과 이렇게 먹었는데 잘하셨네.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육아하는 게 보통 그럼. 일이 아니야. 육아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얼마나 아니겠느냐고. 힘든지 몰라. 그리고 또 육아 얘기 나오잖아. 이수정님께서 아침부터 19개월 아기 모닝 산책.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출근해서 일하는 부지런한 나를 칭찬해. 그렇지. 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맞습니다. 배은하님이 저도 우리 남편 오늘 새벽에 만취해서 들어왔는데 콩나물 해장국 끓여서 먹여서 출근시켰어요. 아이고 참 그래요. 미운 놈 저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럼 어떻게 먹여서 보내야지 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요. 남편들도 고생이니까. 그럼. 너무 바가지 긁지 맙시다.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라도 안 먹여 보내면 그게 또 마음이 편치 그럼. 않거든. 맞아 맞아.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속상한 게 낫지. 낫지. 그럼 더 신경 쓰여요. 그럼. 우리 또 그런 성격이잖아. 맞아. 그럼.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해줄 거 해주고 뭐라고 하는 게 나아. 그럼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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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야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거든. 그렇지. 맞아요. 맞습니다. 자, 9518님께서 저는 작은 떡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가에서 제가 제일 빨리 문을 열어요. 저희 가게 앞 물청소를 하면서 옆 가게까지 다 같이 청소를 해드린답니다. 저 우렁각시 맞죠? 하셨어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이런 분 보기 쉽지 않은데 그럼, 9518님 대단하시다. 아 이분 진짜 이분은 뭐라도 성공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떡을 좋아해요. 저도 그래.
좋아하는 떡 하나 둘 셋 절편. 아 절편. 뭐 좋아요? 아니 저도 절편 좋아해요. 뭐 다시 한번. 잠깐 아니 잠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나 되게 같이 맞고 싶거든.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해봐. 알았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시루떡. 어머 시루떡 좋아하는구나. 시루떡 좋아해. 정말. 됐어. 넘어가자. 자 심성국님 택배 배송기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지만 상품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칭찬해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심장국님 운전도 조심하시고 그렇죠. 물 많이 드시면서 맞습니다.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 다 칭찬해. 한꺼번에 하니까 길게 한 거야. 그렇지. 아. 그럼 자 김한세님께서 아 제발 이 코너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하지만 돈이 안 맞아. 아, 그럼 안 맞지. 이게 단가가 안 맞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코너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레드카펫으로 저희가 모신 건데 저희가 이제 둘이서 하도 칭찬을 또 잘하고 칭찬 지옥이라는 컨텐츠를 시즌 1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네. 질문할 것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 문자 읽어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문자 올려서 칭찬. 저기요 지금 있잖아요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됐어. 정말 많아요. 괜찮아 없어도 돼. 지금 사실은 이 뒤에 오는 이용기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아 이용기 씨가 뒤에요. 아 그럼 뒷방송까지 하고 가야겠다. 여기 자리 좀 내드려? 아, 네. 홍기 씨 이뻐하는데. 그렇지. 네. 자 일단 저희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김유진님께서 단가 안 맞아도 친분으로 방송에서 빅 재미 주신 미선님을 제일 칭찬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아니에요. 언제든 올게요. 부르시면 허영 씨. 정말 그 말씀만이라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건 정말 찐 감동이고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언제든 불러주신다면 우리 허영씨가 부르신다면 어머나 허영씨가 불러주신다면 어머 제가 전제하에 제가 또 직접 기별을 또 넣어야 되겠죠. 네. 기별 좀 넣어주시고요. 아니 너무 아쉬워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언니 뭐 입 좀 풀만 하니까 가네요. 이게 그렇더라니까 너무 아쉽다. 지금. 너무 그렇죠. 아.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 또 나올 테니까 우리 호영 씨와 함께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억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 너무 깔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요. 백지영 옥태견의 내 귀에 캔디 들으면서 보내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네. 기운 빡 한번 주시라고 네. 이 인사 저희가 한번 레코딩 녹음할 거거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박미선이었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운 끌어올려. 너무 올라간다 기운이. 너무 올라갔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